실수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 흔히 하는 말이다. 가뜩이나 실수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학습의 무게를 하나 더 얹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실수라는 명사에는 배우다라는 부담스러운 동사보다 만나다라는 동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가장 먼저 자신과 만난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한 욕망과 마주친다. 뼈아픈 마주침이다. 게다가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예측할 수도 없다. 심지어 자신과 타인을 잘 알아도 실수는 일어난다.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일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갈 때는 오줌 널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막상 쉬는 날이 오면 뭘 하며 지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하루를 보낼 때가 많죠. 잔뜩 당겨진 고무줄을 놓을 때처럼 그저 내달리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멈춰진 하루는 심지어 아침잠도 설치게 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걸까요? 오늘은 갤리온에서 펴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읽고 정희재 작가의 글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분의 책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작가는 이에 대해 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아닌 사회가 강요하는 트렌드나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프롤로그에 있는 저자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실까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란 없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인간은 천천히 어느 지점인가를 향해서 간다. 헛되이 거저 지나가는 시간은 없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조급증과 욕심 때문에 다만 실감하지 못할 뿐. 괜찮아. 대세에 지장 없어.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 그것 아니면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놓친다고 해도 실상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성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모른다. 이 광활한 우주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타인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심정을 자기 것처럼 상상하기란 힘든 노릇이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가 입은 상처를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무의의 시간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또 기다리는 법에 서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기에 우리는 다만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극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저녁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을 안겨주는 소중한 기회들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은 그 순간에 찾아온다. 이 책은 멈추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행복의 기술, 어제의 나와 결별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그 행복의 발견,
이렇게 총 4장 안에 33개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몇 편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다는 것. 경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다. 정해진 거리를 빨리 걸어서 승부를 내는 운동이다. 경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몸을 지탱하는 쪽 다리를 굽히지 않고 쭉 펴져야 한다. 그래서 경보 선수들이 빨리 걷는 걸 보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춤추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경보에서 가장 힘든 건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바로 뛰고 싶은 욕구를 참는 거다. 뛰면 두 무릎을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도 있고 당연히 목적지에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경보 선수는 뛰는 순간 실격한다. 가장 중요한 경기의 규칙을 어겼으니까. 정답과 골인 지점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자신만의 보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에 바로 도달하고 싶은 조급함을 참는 것. 인생은 경보 경기와 닮아 있다. 남들은 뛰어가고 날아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 같을 때 내가 참가한 경기 규칙은 조금 다르다고. 내게 맞는 근육을 사용해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며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모두가 육상 선수처럼 마라토너처럼 뛰어야 하는 건 아니다. 내게 맞는 보폭, 내 근육에 맞는 걸음으로 가도 된다. 가다가 마음을 울리는 풍경, 차마 지나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삶의 신비와 접촉했음에 감동하고 기꺼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왜 우리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걸까? 작업하는 시기가 하필 봄꽃들이 티밥 터지듯 펑펑 피어나는 봄날이나 단풍으로 산이 물드는 가을이면 괴롭다. 계절의 관찰자가 아니라 향유자가 되고 싶기에. 대신 속 다짐만 늘어간다. 이번 작업만 끝나면, 이번 일만 무사히 마치면 정말 푹 쉴 거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재밌게 살 거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그러나 이미 이 과정을 몇 번 거친 나는 알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오직 휴식뿐일 때 정작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기 십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휴식을 갈망하며 준비해온 사람은 그 시간에 전념할 줄 안다. 잘 쉬는 것. 그 단순한 일에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그 이는 잘 안다. 일상이 품고 있는 만성적인 권태는 휴식의 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리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가고시마의 요론섬은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외딴 곳이다. 이곳에 두 여인이 도착해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로비를 나선다. 한 여인은 이 섬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젊은 할머니 사쿠라 씨, 또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쉴 곳을 찾아 이 섬으로 처음 휴가를 온 중년의 교수다. 일본 영화 안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섬의 민박집 주인은 큰 간판을 내걸면 손님이 잔뜩 올 테니 이 정도가 딱 좋다며 손바닥만한 간판을 숨기듯 달고 있다. 그 덕분인지 손님이라고는
이 두 여인이 전부이다. 주인은 교수에게 초행길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온 손님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한다. 재능이 있네요. 이곳에 있을 재능. 가끔 영화 속 민박집 주인의 대사가 생각나곤 한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재능이 있군요. 과연 나는 이 지구에 머물 재능이 있을까? 그 재능은 어쩌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가?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가 보다는 지금까지의 내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젖어들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의 성패가 아니라 제대로 쉴 수 있는지 여부로 말이다. 가만히 두면 마음은 금방이라도 계획과 근심의 세계로 달아날 것처럼 요동친다. 행복을 현재에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쉬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유일한 상대는 곧 시간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시간을 경쟁 상대로 삼다니. 인간이란 얼마나 무모하고 불행한 존재인지. 후회와 슬픔, 극한의 피로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강제로 들이닥친 휴식을 받아들이는 운명이라니. 나도 한때는 빨리, 더 빨리 하며 닥달하는 세상의 외침에 기가 죽어 조금이라도 쓸모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써봤다. 분 단위로 촘촘하게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심지어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보기도 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래로 유행하기 시작한 자기관리 또는 시간관리라는 괴물에게 칭찬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때로는 지친 몸이 내지르는 비명도 못 들은 척 달렸다. 짧은 시간에 몇 생을 거치듯 인생을 다양하게 극적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면 우울과 좌절, 불만족의 시간이 다가왔다. 얇은 표면만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던 날들. 그런 강제적인 근면과 피로의 시간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날리 없었다. 때로는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정지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병을 얻어 마지못해 쉬어야 할 때가 그렇다. 이러다 영영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죄책감마저 느낀다. 어렸을 때부터 한가로운 것, 빈둥거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관을 주입받고 컸기 때문이다. 열심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열이 나도록 깊이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바로 이 열심이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된 지 오래다. 이 문화에 저항한다고 해서 체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건 열외의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우리는 살아도 너무 열심히 산다. 이 냉정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속세의 관습에 무관심한 보헤미안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마음껏 누릴 만큼 부와 시간을 거머쥔 사람이거나 이제는 안다.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입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의 세계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질주하는 일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을 때면 장자를 펼쳐 아무 대목이나 읽는다. 무위의 철학, 무위의 효용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온 이 철학자를
나는 오래도록 사랑해왔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법을 안다면,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안다면 이미 덕이 완성된 것이다. 그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완벽한 삶을 갈망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우주의 조화로운 생명법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그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름답고 힘찬 에너지를 느낀다. 이런저런 계산 없이 오롯이 그냥 존재하기.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기. 이것만 가능해도 이 지구별에 머무는 재능을 터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멈추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 언젠가 한 친구가 말한 적이 있다. 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기다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새로운 열정이 솟기를, 아니면 어서 나이 들어 편안해지기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때로는 기다림 자체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 내게 다가올 것들을. 친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고 깊이 공감했다. 어쩌면 인간이란 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뭔가를 하나쯤 지녀야 메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이 없는 시간. 모든 것이 확정된 듯 빡빡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란 때론 먹먹한 아픔이며 잔인한 권태를 낳기 마련이기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가 드러나는 기다림.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인간이 되기를 꿈꾸는지 모색하는 멈춤의 시간. 그런 종류의 기다림을 가리켜 사회학자 노베르트 알리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가 간절히 성취하고자 하는 지배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한 젊은이가 한낮의 공원을 걷고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햇볕이 나무에서 흘러내려 벤치로, 잔디로 쏟아지고 있다. 인적은 드물다. 평일낮에 동네 공원을 서성거릴 수 있는 사람은 은퇴했거나 자유로운 직업을 가졌거나 전업주부 혹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 정도일 것이다. 젊은이는 자신이 글 쓰는 직업을 가졌기에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의뢰해오는 곳은 별로 없다. 학교 동창이 아름아름으로 주던 일은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더 이상 연락이 없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젊은이가 이 지구상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젊은이 자신도 가끔 자신의 존재가 환영은 아닐까 생각한다. 젊은이는 공원 뒤편으로 이어진 산길에 접어든다.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진 등산로를 따라가면 제법 먼 동네까지 다녀올 수 있다. 젊은이는 소나무 그늘 밑을 걸으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서 주문을 외운다. 피톤치드야, 나를 정화해다오. 바람을 등지고 성곽에 올라서면 도시가 내려다 보인다. 아파트와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햇빛을 되쏘고 있다. 세상은 소나기에 담길 만큼 작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산 위에 있는 젊은이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젊은이는 산 아래 세상보다 더 작게 위축됐고 막막한 저교에 휩싸였다. 가끔 이른 아침에 산행에 나섰다가 하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쳐 간다. 산 중턱의 바위에 이르러 젊은이는 숨을 고른다. 한낮의 산은 조용하다. 너무 아름답고 고요해서 세상이 정지한 것만 같다. 젊은이는 새가 나뭇가지를 떠나는 작은 기척도 반가운 나머지 부지런히 눈으로 쫓는다. 그러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생각한다. 이게 내가 꿈꿨던 인생이란 말인가?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던진 질문. 그러나 더러는 평생에 걸쳐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그 질문이 터져 나온다. 어떤 이는 점심시간에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다가, 어떤 이는 운전을 하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어떤 이는 뜻밖의 병으로 쓰러져 마주치는 바로 그 질문. 짐작했겠지만 바위에 앉아 도시를 내다보며 머리를 감싸주었던 젊은이는 10년 전에 나다. 10년 전에 그랬고 지금도 한 번씩 되풀이되는 질의응답의 풍경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무의의 시간, 그 누구도 내 존재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나를 완성해 갔던 것 같다. 뭉뚱그려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시간의 그물에 올놀이 맺혀 있던 고독의 무게가 차마 별것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닐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없다. 나를 만나기 위해 어떤 운명이 먼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얼마만큼 왔는지, 과연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세상은 나름의 질서를 따라 빈틈없이 돌아간다. 외롭고 고단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정지당한 것 같았던 그 시간조차 꼭 필요한 멈춤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들 덕택에 전진하지 않으면 행복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아는 선배 작가 한 분은 날마다 한 줄이라도 쓰기 위해 작업실로 출근한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가서 저녁 식사 전까지 머문다. 그런 뒤 가까운 이들을 불러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는 것으로 한나절 동안 고독하게 자신과 대면해야 했던 시간을 보상받는다. 그런 자리에서 선배가 한 말이 생각난다.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니?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아니야. 오히려 손이 머릿속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글이 잘 풀릴 때지. 일이 잘 될 때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기 쉽거든. 신나게 쓸 때는 날아가는 기분이겠지만 그렇게 하루를 무리하면 그 여파가 며칠을 간다. 몸과 마음의 기력을 회복해 리듬을 되찾자면 또 시간이 걸린다. 선배는 여러 해의 경험을 통해 더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달렸을 때 오히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장기간에 걸쳐 작업을 하자면 마라톤 선수처럼 일정한 보폭으로 움직이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둔 시간만큼 일한 뒤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자신에게 이제 그만을 외친다고 한다.
스스로 멈추기 어려울 때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 가족 중 누군가 넌지시 말한다. 그러면 아무리 아쉬워도 그 자리에서 멈춘다. 자신에게 이롭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한 번에 체득될 리 없다. 좋은 것을 절제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한 법이니까.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내가 정지단추를 누르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따라 선배는 눈이 쑥 들어가 보이도록 피로해 보였다. 좀 쉬었다는 게 어때요? 내 말에 선배는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이내 책상에서 내려왔다. 아, 그래. 그게 좋겠다. 나 말 잘 듣지?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개구진 표정을 짓는 선배를 보니 웃음이 나왔다. 열정을 다해 글 쓰는 모습 못지않게 과감하게 멈출 때를 아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인가. 미국인 데이빗 제이 쿤디츠가 경험한 멈춤은 더 극적이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9년 동안 교구에서 활동한 신부였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정신적 위기가 찾아왔다. 미사를 집전하는 일이나 예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 변화는 급작스러워서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때로는 기도마저 일거리로 다가올 지경이었다. 전환점에 선 사람이 그렇듯 그도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저 휴식과 새로운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러나 아니다는 대답만이 메아리 친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다른 삶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이다. 데이빗 제이 쿤디츠는 후자의 경우였다. 그는 이때 경험을 가리켜 멈춤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말한다. 내면의 질문, 이게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 탐구해야 할 다른 분야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내가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그 이전까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한 달 동안 의지를 발휘해 긴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 미술 강좌를 들으며 지냈던 것이다. 미술 강좌를 듣는 것이 나로서는 새로운 방식의 아무 일도 안 하는 무의의 행동이었다. 그게 내가 한 전부였다. 친구도 사귀지 않았고 오로지 혼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내가 제기했던 인생의 여러 물음들이 더 이상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그저 내 삶의 뒤편으로 물러났다. 멈춤의 시간을 보낸 뒤 데이빗은 마침내 사제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은 뒤 작가이자 카운슬러가 되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멈춘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삶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적절한 때에 내 의지로 멈추지 못하면 후유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데이빗이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사태를 방관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말았을 것이다. 미사를 올리거나 기도하는 일에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신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신도들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는가.
멈춘다는 것은 주류를 이루는 가치에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며 엄숙함을 가장한 가짜 권위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멈춤은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도전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들은 세상이 그럭저럭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길 바란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세력에겐 다른 사람들이 잠시 멈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 이 책을 쓰면서도 나는 필요할 때마다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의 실체를 느껴보려고 했다. 때로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왼손은 심장 부근에, 오른손은 단전에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다 잠들어 버렸다. 늘 하듯이 동네를 가로지르는 하천 산책로를 천천히 걷기도 했다. 막 문을 연 카페에 들어가 그날의 첫 커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침도 있었다. 커피값만 챙겨와서 시선을 고정시킬 책도,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없다. 이른 아침에 카페는 조용하다. 나는 그곳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호수 위에 떠있는 배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 시공간을 멋대로 가로지르는 몽상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그런 멈춤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먼 훗날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네가 꿈꾸던 인생이야? 그때쯤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하지만 다른 인생이 가능했다고 해도 괜찮아. 난 여러 번 멈췄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려 했었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만 한 일도 없다. 굴뚝새와 곤줄박이가 오랜만에 한 나뭇가지 위에서 만났다. 요즘 어때? 굴뚝새가 물었다. 그저 그래. 아직 겨울까지 먹을 식량을 다 모으지 못했어. 넌 어때? 곤줄박이가 질문을 되받아 넘겼다. 좋아. 굴뚝새가 답했다. 그래? 이런 명쾌한 대답은 처음 듣는다는 듯 곤줄박이가 놀라서 물었다. 나쁘지가 않으니까 좋은 거야. 좋은 일이 생겨야만 좋다, 행복하다고 한다면 욕심일 거야. 굴뚝새가 말했다. 그런데 나쁘다의 기준이 뭐지? 어떤 일이 생겨야 진정 나쁘다고 할 수 있지? 곤줄박이가 물었다. 굴뚝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쁘다,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기준은 오로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행복의 기준은 최대한 낮춰잡고 나쁜 일의 기준은 최대한 높여잡을 것. 행복의 그물코는 작은 기쁨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고 불행의 그물코는 웬만한 것쯤은 다 빠져나가도록 크고 넓게 만들 것. 굴뚝새가 아는 진실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다. 굴뚝새는 자신의 생각을 들려줬다. 본문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하이데마리라는 여성이 사막의 날이란 이름으로 정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순간순간에 충실해 보는 날로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는 날인 거죠. 숨가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 잠시 이탈해 마음껏 방랑해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철저히 혼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이 자유이용권 같은 사막의 날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